야, 너가 또 별거 아니니. 아, 형빈이는 겸손이 필요하고 네.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형빈이가 붓고 나서 만세 부르고 막 하고 있는데 그새 저 떨어졌어요. 찍긴 찍었습니까? 아, 네, 미안해요. 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저기요, 네. 출발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동을 세 번 꺼먹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한 명 붓고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미션을 바꿉니까? 아직 그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를 타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무튼 재수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그 어디 저 가까운 점집 없습니까? 점이라도 한번 보게. 왜 이렇게 떨어지냐? 뭐 치킨만 붙 떨어지냐?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한번 얻었지. 너 저리 가. 점이 아니라 살풀을 해야 돼, 살풀이. 뭐 구슬 한번 하든지 해야지. 이거 바짝 되면 떨어지니. 만약에 또 재수하잖아.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떨어졌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어쨌든 오토바이 못 타시고 스쿠터 타셔야죠. 아, 스쿠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다 큰 오토바이 타는데 스쿠터 타면 진짜 폼 안 나겠네요. 아니요. 내가 평소에 저런 이미지였던 거지? 야, 옷으로 가봐도 돼. 옷 좋은 거 있지. 아, 형님은 따셔야죠. 형님 따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전에 오늘 맛배기로 저희가 스쿠터를 타고 한 지금 요새 가을이잖아요. 아. 낙엽 예쁘게 지금 굉장히 한 3km 정도 달려볼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스쿠터 타러 가자고. 어차피 이게 여기서 내려가지 뭐. 오케이! 불편해, 형진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저는 저 따로 가야 되죠? 네, 저는. 네. 오! 네. 어떠? 두 개가 좋겠잖아. 와. 두 개가. 1종 모통, 2종 소형. 가을! 이제 좀 맛이 나네요. 네? 가을이다, 가을. 가을이에요. 가을이다. 오늘 진행합니까? 네, 하죠. 네. 와우. 저희도 그래도 네. 될까요? 스쿠터는 운전 면허만 있으면 해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저희가 한 번도 실제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선생님. 어, 누구 온다. 우와, 멋있다. 오, 저분인가? 오, 빨간색. 오, 빨간색. 멋있다. 오, 아, 멋있다. 아, 근데 비트. 이제 정우성이 타는 거 아니에요? 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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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탄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그러면 그 당시 옛날에 그 고독을 오토바이로 다 날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바이크를 탄 시점이 제가 락을 한 시점입니다. 아~ 제가 락을 한 시점입니다. 아~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아, 안티 마이크! 예예예. 고고 스트레스를 제가 바이크 타면서. 조금만 더 타고 싶은데. 어디고? 스쿠터인데? 아유, 설마요. 진짜? 여자분이라고요? 오, 진짜 여자분이시네? 노혜련 씨. 오, 진짜 여자분이시네? 노혜련 씨라고? 노혜련 씨요? 노혜련 씨? 아. 그럴 수가 있나? 영화배우! 야, 영화배우 하냐? 아니야. 김태희! 뭐야? 김태희! 뭐야? 아, 김태희!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야. 오세요. 기대 안 할게요. 신민아! 기대 안 할게요. 김하늘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홍범입니다.
집에 갈 뻔했어요. 한 것이구나. 오, 바이크 타는데. 멋있네. 너무 멋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나 오는 모습이 저희가 그 신민아 씨로 착각할 정도로 신민아 씨로 착각할 정도로. 어, 진짜. 오늘 너무 멋있어. 김태희로 오해할 정도로. 네. 아, 그만 안 했으면 정말 한 바퀴 턴하면서 백덤블링해서 딱 멋있게 착장하겠는데. 어, 막 그 이름에 그냥 집에 갈 거예요. 그 대화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것이구나. 오, 바이크 타는데. 멋있네. 몇 년 탔어요? 10년 탔어요. 10년. 네. 자, 스쿠터 버릴 거예요? 네. 우와. 일단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브레이크 스탠드를 올리시고요. 스탠드 올리고요. 네, 키를 이제 돌리셨고, 요걸 누르시면 돼요. 천천히 스스로 당겨야 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사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아주셔야 돼요. 네. 네. 나가는. 이거를 당기죠. 갑자기 혹 나가세요. 지금도 그러면 해야 돼요? 예, 네, 해도 돼요. 아니요, 세게 하면 나가요. 네. 네. 아, 잠깐만. 스카이 싸셔도 되나? 어. 봐요. 살짝 당겨보세요. 진짜 아시겠어. 가슴은 두근두근 주변 사람은 수근수근 내 발 밑에 뜬근육 작은 꿈을 꾸는 나 이건 맞죠? 저 주는 거 없어요 저걸로 이건 뭐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진짜 그거 진짜 양아치도 하는 거예요 양아치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나가시죠. 네. 아이들 출발하기 전에 네. 이쪽 손으로 손 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장애물이 있을 때요. 이쪽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 뭐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아. 장애물이 있다는 거고. 아,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